제목에 보시듯이 우리 사회 사회가 있는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서구 사회 관념의 국내 수용 과정 분석.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건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넘게 되는데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할 어떤 기회나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우리 비교문화연구소에 같이 우리 그 동료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올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결론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연청 과정 그거를 함께 오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에는 제가 존 던의 시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It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n.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의 구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의 합을 표현한다. 무슨 의미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제라고 적은 부분은 아깝지만 건너뛰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회, 공익, 공공성 이런 얘기들이 개념상의 혼란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도 않고 어떤 논의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첫 번째 사회 개념의 수용 역사, 두 번째 사회라는 실체의 부재, 그리고 세 번째 사회에 채워 넣어야 할 의미 내용,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쪽이 2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 서구 문명의 수입은 힘에 의한 패배를 바탕에 깔고 있다. 동물의 교육과 교류 수준에서 동아시아와 서구의 만남은 긴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 외교적 의미에서 동서간의 만남은 19세기 중후반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 아편 전쟁에서의 청의 패배나 페리저격에 의한 일본 개항은 모두 힘에 의한 개방과 침공을 뜻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근대는 패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서구의 우위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의 지식과 기술과 제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서구 문명 앞에서 동아시아는 실력 대결에서 패한 것이고 진검승부의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지식과 제도는 되도록 빨리 수용해서 적응해야 할 대상이었다. 시대적 흐름을 선구적으로 따른 것은 일본이었다. 무에 비해 문의 우위를 강조하던 중화의식에 안주하던 중국과 달리 아편전쟁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서구로 유학생을 보내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서구식 근대화를 위해 서둘렀다. 크림전쟁과 남북전쟁을 치르나 동아시아 진출이 지연된 서구 열강의 사정은 일본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행운이었다. 서구 열강이 잠시 주춤한 사이 일본은 서구에 맞설 힘을 갖추면서 문물을 적극 수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과정에서 일본을 통한 서구 문물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서구의 소사이어티나 인디비주얼이 일본어 한자 사회나 개인으로 번역된 사정과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꽤 많은 문헌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연구의 성구에는 야나구 아키라의 역작 번역의 사정이 있으며 한국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야나구의 작업에 크게 비치고 있다. 말하자면 서양 개념이 일본에서 번역으로 정립된 후 한말 조선에 그대로 수용되었기에 한국어 개념의 유래를 찾는 작업은 일본어 개념의 유래를 찾는 작업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야나구의 물음은 이렇게 지각된다. 소사이어티란 말은 매우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소사이어티에 해당하는 말이 일본어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일본에 소사이어티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없었다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회란 말이 번역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즉 소사이어티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일본에도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컨대 서양 개념에 대응하는 일본 개념과 현실이 애초에 없었다는 자각이 최초의 고민을 낳았으며 나아가 개념의 의미 내용을
일본에 건설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이른바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과제. 일본에서 일단 정착된 게임이 중국과 조선으로 유입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아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입은 큰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시발된 개념 수용의 역사를 개화기부터 식민지 시기에 걸쳐 추적해왔으며 어떤 점에서 이 작업은 진행형이다. 나아가 해방 이후 그런 개념들의 정황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 제 역량은 부족하고요. 일본의 개념 정립 과정과 조선의 것을 비교하면 일정한 시차가 눈에 띄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용하려 노력했던 반면 조선은 일본이 수용한 것을 재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메이지 유신에서 패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은 일정한 수준의 능동성을 관철하며 서구 개념을 현실화하려고 시도해볼 수 있었던 반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로 조선은 주권상실이라는 정치적 파탄에 놓였으며 해방 후에도 내정과 오랜 독재 시절을 지나오며 개념과 현실이 괴리된 그런 현실을 살아야만 했다. 일본 사회과학의 형성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룬 이시다 다케시의 일본의 사회과학에 따르면 일본 사회과학은 대략 7단계에 걸쳐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을 착목하며 변화를 겪었다. 신민, 사회, 계급, 민족, 인민과 대중, 시민 등 개념이 이것이다. 여기에 1910년대의 개인의 발견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탤 수 있겠다. 일본 학계의 이런 자생적 발전은 주요 사회과학 개념을 서구 유학과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태생적 조건 때문에 일본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서구의 개념을 일본 현실이라는 콘텐츠로 채워가려는 시도 혹은 서구에서 유래했지만 불가피하게 변형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일본어로서의 번역어를 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경우에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구 개념의 수입과 해석이 이루어졌다. 등등 서양 개념에 대응하는 일본 개념의 일본 개념과 현실의 부재 앞에서 먼저 시도되었던 것은 일종의 의역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처음에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겠다는 원칙을 관철했다. 뜻은 맞춘다는 말인데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라고 묻는 버슬에게 후쿠자는 다가갔지 반문했다. 자네와 같은 이들은 서양 원서를 번역하는데 한결같이 네모난 문자만 사용하려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인가? 여기서 말하는 네모난 문자는 한자를 가리킨다. 왜 일본어가 아닌 새로운 한자 번역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자와가 말했던 자연스러운 일본어로서 혼잡을 떼어놓는 번역어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서양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고 따라서 애초에 서양어에 해당하는 일본어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후쿠자 자신도 나중에 서양어를 네모난 문자로 번역하기 이르렀다. 야마구 아키라는 이렇게 네모난 문자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번역어가 카세트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또한 외래어 사용을 포함해 번역어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곤 하지만 야나구가 보기에 그건 번역이 내포하는 본래적 특성이다. 즉 번역어는 모국어가 갖고 있지 않은 의미들을 흡수해 새로운 어휘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서구어들이 번역 형태로 남발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남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용 과정에서의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지점은 이제 다른 개념들 이해할 때 많이 참고해야 될 지점이라고 합니다. 카세트 그다음 보겠습니다. 말은 원래 카세트와 같은 것이다. 카세트, 케이스, 즉 작은 상자로서 프랑스에서 말하는 카세트이고 보석 상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작은 보석 상자가 있다. 그 속에 보석을 넣을 수 있다. 어떤 보석이라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막 만들어진 상자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보석 상자는 밖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매력있다. 게다가 뭔가 들어있을 것 같다.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이 카세트와 비슷하다. 말 그 자체가 매력이다. 그리고 속에 깊은 의미가 있으며 틀림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사람들을 끈다. 의미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말 자체가 매력이다. 라는 체험이 처음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결국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어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말이다. 특히 번역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카세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의 특이한 현상, 기능, 효과 등을 전부 포함해서 카세트 효과라고 부르기로 한다.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은 서구의 개념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시도 속에서 카세트 효과를 지닌 신어를 지어냈다. 그 중에는 전에 쓰이던 용어도 있었지만 일단 번역으로 정립되고 나면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령 사회는 중국 고전에서 봄가을의 실력을 맞이하기 위해 벌이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명대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여 조직한 조직이나 단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던 말이긴 하지만 오늘날 현재죠.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사회는 소사이어티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쓰는 것일 뿐이다. 오늘날 소사이어티를 보면 동아시아에는 즉시 사회라고 옵니다. 단 한편 사회에 대응하는 낱말로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도 동아시아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개인은 중국에서 1940년대 인디비주얼을 번역해서 사용했던 독일개인을 메이지 시기 후쿠오카와 유키치가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해서 1890년대 일개인을 거쳐 개인으로 최종 정착해서 오늘날에 쓰이고 있다. 이 사정을 야나본이 이렇게 말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것은 소사이어티란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인디비주얼과 소사이어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다. 즉 소사이어티도 소사이어티의 구성 요소로서의 인디비주얼도 일본에 나가 동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되는 언어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일종의 빈 기호로서 사회와 개인이란 말을 발명해야만 했었다는 것이다. 그 말들은 그 후로 카세트 효과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문헌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에 적합한 내용을 채워넣어야 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아직은 제대로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으니까 그랬어야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고 답은 아니다 라고 반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엔 개념에 맞춰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자생적 시도가 이어졌다. 물론 그 결과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조선은 뒤처진 수용과 국권 상실이라는 조건 때문에 개념의 의미 내용을 채우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려는 시도가 애초부터 좌절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회가 있냐 혹은 개인이 있느냐 하는 물음은 이 맥락에서 답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이 현실적 사례는커녕 어느 정도 정확하고 합의된 의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념들이 전래된 이래로 우리 사회는 개념들을 천착하고 의미 내용을 합의할 기회를 찾기 어렵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 하겠다. 올해 군주정과 계급사회를 거치긴 했어도 수직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속에서 개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구한말에 나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채워진 의미 내용이란 고작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개인에 불과했으며 타인과의 공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른 한편 사회 개념은 더 어려웠는데 대략 이기적 개인들의 결사체 정도로 이해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는 성립하지 않았으며 이 사태는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서도 비밀 문서를 유출하고도 그게 공익을 위한 거다라는 해계만칙한 용어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구의 소사이어티나 인디비주얼의 의미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현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라고 평가되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느껴야 할까? 그 실패의 결과로 우리는 공공성이나 공익 같은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걸까? 서구화로서의 개봉이 필요한 시점일까? 지금이? 저는 개화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려 했던 현실과 개념은 서양 근대 부르주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용한 예는 홉스, 로스, 로크, 스미스 등을 거치며 형성된 특수한 개념이었다. 가령 홉스나 로크가 사회 개혁의 주체로 생각한 자연 상태의 개인은 사실은 시장에 내던져져 있으며 화폐로 거래하는 인간이다. 말하자면 근대 사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던 개인은 아주 특수한 사회 속 존재이다. 이 특수한 사회를 막스는 이렇게 공동체라 불렀다. 이건 좀 정확한 표현 아니고 어떤 그 전 특수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 사회 그걸 공동체라 불렀다. 사실 상품들의 교환 과정은 원래 자생적인 공동체들을 품 안에서 현상하지 않고 그것이 멈추는 곳, 그것의 경계에서 그들이 다른 공동체들과 접촉하는 소수의 지점에서 현상한다. 여기서 물물고 교환은 시작되며 거기서 공동체 내부로 침투해서 공동체의 해체적 영향을 미친다. 즉, 공동체가 해체되고 난 어떤 시장과 상품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를 굉장히 인위적인 결과물인데요. 그거를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은 자연 상태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상품의 성립, 즉 시장과 화폐를 통해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남은 곳이 근대 부르주아 이데올로그가 상정한 자연 상태다. 그리고 이 속에서만 추상적으로 평등한 개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막스는 자본의 초고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양한 구체적 사적 노동이
동일한 인간 노동의 추상으로 환원되는 것은 오직 교환을 통해서만 쓰입니다. 교환이 다른 서로 다른 노동 행위의 생산물을 고유한 노동들인데요. 사실상 서로 동일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결과로 가정된 개인들이 모여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야 근대적 의미의 사회를 만듭니다. 라고 하면 요건데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유산인 사회나 개인은 애초부터 제거되고 비판되어야 할 개념이다. 어떤 의미에선 실패로 여겨졌지만 근대의 한계에 갇힌 개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이왕 개념 실현에 실패한 이상, 아니 어쩌면 개념 실현이 실패했다는 걸 행운으로 여기면서 근대를 극복한 개념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시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탈근대적 의미에서 사회나 개인은 어떻게 재가공될 수 있을까? 개념의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지 말고 새 개념을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전통적 의미의 낡은 공동체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조건에서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앞으로 진행하려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